이쁜 처자가 나왔어요. 이쁜 처자가. 네. 네, 이쁜 처자가 나왔어요. 자, 본인 소개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느 동네에서 오신 누구세요? 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전주대학교 역사문화 콘텐츠학과 구서연입니다. 네. 소개를 아주 이쁘게 해주셨어요. 네. 자, 그런데 이 청주까지 어쩐 일로 오셨어요? 어머님 뵈러 왔어요. 어머님, 아. 아버님 뵈러 왔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자, 처음 뵙는 거예요? 네. 뵈니까 어때요? 굉장히 좋아요. 네? 되게 잘해주세요. 잘해줘요. 얼마큼 잘해줘요? 감사할 만큼 잘해주세요. 감사할 만큼. 두고두고 계속 두고 보아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남자친구가 같이 왔잖아요. 네. 아까 그 노래도 불러줬고요. 네. 네. 사귄 지는 얼마나 됐어요? 151, 201 정도. 200이에요? 네. 아, 날짜로. 70일 정도 됐어요. 70일? 170일. 170일 정도. 오, 날짜까지. 이야. 요새 젊은 친구들은 그 날짜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100일째는 뭐 해줬어요? 저희는 근데 그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러면서 날짜를 얘기하는 건 뭐예요? 날짜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요? 네. 근데 왜 날짜를 얘기했어요? 대략. 대략. 아. 그러면 처음에 뭐 100일 만나고 뭐 이런 거 전혀 관계 없겠네. 한 달 만나고. 네, 뭐 이런 거. 그런 건. 관계 없고요. 네. 자,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었어요? 귀여워요. 귀여워요? 노래도 잘 부르고요. 노래 잘 부르고 귀여워요? 네. 오, 남자친구가? 네, 굉장히 귀여워요. 내가 볼 땐 귀엽다기보다도 등치가 상당히 큰데. 근데도 귀여워요. 근데도 귀여워요? 그게 곰돌이 푸같이? 오, 곰돌이 푸같이? 네, 곰같. 곰 같아요? 좀 백곰? 백곰? 아, 백곰 같구나. 근데 아까 제가 뭔 얘기 했냐면, 처음 만났을 때. 네. 예. 강제로 뽀뽀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어땠어요? 되게 좋았죠. 저도 좋아요? 되게 좋았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그럼요. 언제 뽀뽀해주나? 아, 요새는 그렇게 그렇구나. 네. 좋아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강제로 뽀뽀해줘서 너무나 좋았다고요. 자, 그러면 이 친구가 이제 군대 가잖아요. 남자친구가. 네. 어떻게 생각해요? 마음은? 군대 가는데 못 보잖아요, 자주. 그냥 못 보든 보든 그냥 남자친구는 남자친구니까. 네. 친구니까. 물 흐르는 대로 그냥 기다리는 거지. 물 흐르는 대로. 와, 벌써 물 흐르는 걸 아세요? 이야, 면회도 가고. 그럼요. 네, 혹시 그 남자친구가 그 눈에 안 보이니까 뭐 더 편할 수도 있지 않나? 불편하죠. 불편해요, 없으면? 네. 뭔가 평상시 뭐 많이 시켰어요? 네? 이것저것 해달라고 막 그랬어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누가 더 많이 해주는 편이에요? 잘해주는 건. 네. 남자친구가 더 잘해주고. 잘해주고.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자상하다고 그래서 좋다고 그러던데. 저는 그냥 소소하게 챙겨주는 거. 누나 같이. 네. 정말로. 오, 좋습니다. 네, 너무나 부러워요. 네. 자, 군대 가면 어떻게 면회 갈 거예요? 네. 누구랑 갈 거예요? 저 혼자요. 혼자? 왜 혼자 가요? 엄마랑 같이 가라고 그러죠, 엄마랑. 시간이 되시면 같이 가는 거. 무조건 가겠죠, 뭐. 네. 네. 혼자 가야 에바게 잘 돼요? 선수가 있었네. 네.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요. 모르고 있었대잖아요. 자. 자, 그럼 앞으로 계속 쭉 사귀고 결혼까지 생각해 볼 마음 있어요? 네? 그럼요. 정말로? 남자친구가 괜찮으면. 남자친구가 문제를 안 일으키면. 바람 안 피고. 어떤 부분만 안 하면 좋겠어요? 남자친구가 어떤 부분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가장 싫어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하면 난 용서 못한다. 당연히 여자 문제고 그것만 아니면 다 괜찮아요. 여자 문제만. 그럼요. 술 먹고 막 뻗어버려도? 그건 제가 가서 이렇게 하면 되니까. 하면 당연히 상관없고. 도박을 하면? 도박을 하면 제가 손모가지 잘라버리면 돈 안 주면 되니까. 돈 안 주면 되고. 오, 여자 문제만 없으면 된다. 이야, 내가 볼 때 그 남자분이 그 여자친구를 반했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여자가 하나 건진 것 같다는 그런 분위기예요 지금. 너는 이제 꼼짝 말아야 뭐 이런 분위기. 오 좋습니다. 네. 자 군대 가니까 한마디 해야죠. 네 남자친구한테 뭐라 할 거예요? 정인아. 크게 해도 돼요. 크게 해도 돼요? 네 크게 해도 돼요. 아주 크게 해요. 네. 사랑해 정인아. 아니 이상하게 우리가 이렇게 사랑해 이런 거하고 차원이 다르네 느낌이. 응? 뭔가 소름이 막 돋네 진짜. 네 알겠습니다. 네. 이 노래를 누구한테 띄워줄 거예요? 네? 지금 준비된 노래를. 이건 제 애창곡인데요. 애창곡이라서 그냥 부르는 거예요? 네. 혹시 학교에 있는 그 학생 친구분들 네.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생각나는 사람? 이나요. 이나가 제 룸메이트예요. 룸메이트. 오 그래요? 그 룸메이트 분한테 한마디 해야죠. 뭐라고 할 거예요? 고마워. 뭐가 고마워요? 살아줘서요. 같이 룸메이트 해줘서? 네. 오. 아 왜 그럴까? 모든 친구들이 다 싫어해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뭐 이상한 버릇 있어요? 아니요 제가 아니요 그냥 네. 같이 있어줘서 고마워요. 응 있어줘서 고마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내 안에 그대 서영은의 노래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그대 꿈에 나 찾아가
이야, 네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노래가 끝났습니다. 네, 해보니까 어때요? 네? 떨려요. 떨려요. 네. 아. 자, 용기를 불어주는 남자친구한테 한마디 해줘야죠. 네. 자, 군대 가니까. 자, 무슨 말 하고 싶어? 걱정하지 말고 잘 갔다 와. 걱정하지 말래. 이야, 고맙습니다. 네, 노래 잘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와, 걱정하지 말래. 그 말이 최고지 않나? 네, 그죠?